중국 거리는 분노를 표출하는 시민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조치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흰색 종이를 들고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태난먼 사태 이후 처음으로 큰 저항에 직면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당국은 자칫 사태가 악화될까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새벽까지도 사람들이 흰 종이를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당국의 제로 코로나에 반발하는 시위가 중국 전역으로 번졌습니다. 공산당 체제 하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没想到有一天我们还能走到街头上去，公开的表达我们的诉求。 온라인에서도 백지혁명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중국의 엄격한 검열에 항의하는 의미입니다. 홍콩과 대만 등에서도 연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 같은 반정부 움직임이 1989년 태난먼 사태 이후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옵니다. 외신들은 3년임을 시작한 시진핑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SNS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삭제하며 시위 확산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根据现实的情况，一直在进行有关的调整。 상하이에선 시위를 취재하던 외신 기자가 당국에 끌려가 구타를 당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